네, 부인에게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인에게 대해서 알아본다. 예, 네. 뭐 소프트 V 뭐 C U 뭐 또 좀 아이바네즈 D 뭐 이런 네. 그 많이 봤는데 오랜만에 부인에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거의. 네, 정말 뒤에가 툭 뾰족하게 되어 있죠. 여기가 손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그냥 두 면이에요 이렇게 거의 네,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브이넥 이게 오랜만이에요. 네, 그 오프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 센터라면 그 센터가 틀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센터가 틀어졌나 봤네요. 네. 여기랑 좀 그렇게 아 네, 일로 갔네. 일로 갔네. 센터가 네, 일로 여기서 갔어. 여기서 가운데로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있는 네,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 저기 스트랜드버그처럼 이렇게 이렇게 된다. 스트랜드버그는 이제 약간 팔각으로 엔듀어 넥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예. 얘는 이제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털어... 아시메트릭 넥 같은 예. 느낌. 깁슨에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는 두껍고 밑에는 이렇게 좀 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아시메트릭 오프 센터 V 백쉐입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느낌. 하이프렛의 연주를 조금 더 용이하게 그쪽 잡았을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예. 한 건데 그래봐야 뭐,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자. V 말고 이제 뭐 또 U쉐입 넥이다 예. 이러면은 그게 우리가 제일 익숙한 타입이고 U쉐입 예. 넥이 뭐 좀 두툼한 느낌이긴 하지만 C쉐입 뭐 C쉐입이 사실 제일 익숙하겠죠. 예, 네. 뭐 소프트 V 있고요. 네, 소프트 V. 그 다음에 뭐 이제 D쉐입이라고 하면은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예. 이제 좀 속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해하는 쉐입인데 이거는 진짜로 처음에 클래식 기타죠. 클래식 기타 D 예. 뭐 무슨 어떤 모델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게 D쉐입입니다. 전 D쉐입 괜찮거든요. 네, 전 지팡공률 반지름 큰 거 뭐 430mm 반지름의 D쉐입 이런 아이바네즈 넥 좋아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 선생님 같은 분들은 약간 그 종이 잡는 것 같다고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잡으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 아, 그렇군. 딱 잡으면 뭔가 여기가 와, 오 뭐가 얇아. 없... 얇은데 넓어. 이게 내가 알던 그 악기가 아니야. 네, 딴 거야 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 쉐입에서 오는 그런 어떤 연주감의 차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신중하게 네. 자기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 부인에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딱 잡으면 그 매력이 있어요. 네, 그 이렇게 딱, 뭔가 손에 이렇게 탁 이렇게 감, 감기는 네. 느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냥 무턱대고 큰 U쉐입 넥 이런 게 더 힘들죠. 더 힘들죠. 80mm 막 이런 거. 예. 진짜 우리가 흔히 빠따내기라고 예. 얘기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오늘 1956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시리얼 넘버 CZ-54486인데 요게 가격이 할인가가 643만 7천원, 원속가는 837만 4천원. 굉장히 비싼 기타입니다. 자,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이클 랜더 모델 하면서 예. 그게 이제 500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예. 그게 오늘 제일 비싼 기어일 줄 알았더니 아, 하나가 더 있었더라. 네. 644만 7천원짜리가 있더라. 자, 오늘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56 스트라토캐스터를 하기 전에 예전에 저희가 56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56을 2017년도에 남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했었습니다. 요거는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였는데 베타카로틴 함유 기타 볶아 드세요. 제가 선생님은 고기는 익혀 먹어야 제맛입니다. 이때 그 로스티드라는 스펙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 네. 익숙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로스티드에서 조금 그 익은 듯한 사운드가 나는 그런 에이징된 그런 사운드 저희가 조금 꽂혀가지고 한 줄평을 드렸었네요. 8.5, 8.0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뭐랄까 그냥 뭐 로스티드 한 건 아닌데 여기는 거의 손에 의해 로스티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썩었네요. 예. 헤비렐릭입니다. 이쪽 이거 와 이건 뭐? 이게 썬버스트 위에다 그쵸, 다시 덧칠하고 그게 따진 거죠. 네. 네. 뒤에 보면 좀 나오네요. 네. 예, 예전에 우리 그 스크래치 기법 예 이쪽에 그 여러 개의 색칠 칠한 다음에 위에다 까만색으로 덮고 못으로 이렇게 까면 예쁘게 나오죠. 네. 그렇죠. 여러 겹일수록 이런 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30kg, 두께는 43플러스 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 사용이 되어 있고요. 우와. 원피스 다크 틴티드 리프트손 메이플 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센터 V 백쉐입 네. 렉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트, 너비는 안 나와 있는데 제보죠 뭐. 거기서 뭐... 42 아닐까? 아니, 41점 41. 41점 뭐예요?
2도 될것 같아요. 아니요, 2는 확실히 모자랍니다. 41점 중간 정도 나와요. 네. 41.5 정도. 어, 그리고 지판은 네, 통입니다. 뭐, 통. 네. 네. 지판 공급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내로우 톨프렛, 그리고 4개 핸드바운드 페피프티스 다 이렇게 페피프티스가 달려 있는데 가운데 미들은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네. 그래서 2단과 4단에서 험 캔슬링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6 스테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쇠 조각이죠?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팬더고요. 팬더 트윈리버 보고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지금 어 좋습니다. 이거 좋다. 이거 아 마이클 랜드 오켓 저게 출력이 좋은 거였군요. 제가 누가 뭐 욕 먹을 정도로 기타 세게 치는데 야이 어우 힘들어 말 예지간이 안 듣네요. 아 의지간이 안 듣네. 진짜 마살로 복습. 요거 하이 펀치감이 좀 있네요. 어우. 진짜 어이지가 오 힘들어. 아 빈티지합니다. 아 너무 빈티지. 네, 매력적인 빈티지 예. 사운드.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까요? 이건 좋다. 나만 당할 수 없죠. 레드락 전문용. 나만 당할 수 없죠. 레. 아이씨. 와 이제 약간 멘탈 나간다. 예, 이 사운드 마샬 마샬 게임까지 마샬 게임.
아니 이게 개인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좀 더 넣어주세요. 8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 8. 그래요? 개인 어디 갔어? 이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누 씨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팬더를 사본 적이 없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절레절레.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깁스는 있죠. 깁스는. 깁스는 있죠. 네. 깁스 이제 SG를 꽤 오래 쳤잖아요. 네. 또 뭐 주로 제일 많이 친 기타가 그 앤더슨. 네, 앤더슨 제일 오래 쳤고요. 그리고 뭐 아이바네즈 사서 쳤고. 아, 아이바네즈 네. 썼고요. 뭐 콜트도 썼었고, 데임도 썼었고. 데임도 썼었고. 네. 데임 익시드. 네. 좋습니다, 그 기타. 네, 그렇습니다. 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건 잘 되겠죠? 뭐 아니, 코러스나 이런 거. 네, 뭐 뭐가 뭐가 없어요. 거꾸라니 없어요. 네. 이건데 이 소리. 참. 이게 사람이 가난해지는 느낌 들어요. 네. 치고 있으면 부스탈 좀 넣었어요. 이런 이게 다인가 봐요. 예. 네. 이게 다다. 이게 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우 쉽지 않았어요. 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기타 좋다. 네, 좋아요. 좋은데 아, 저는 뭐 안 칠 거니까 누가 치면 좋겠지 뭐. 아우 저는 아까 딱 쳐보니까 야 나는 이 친구랑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커스텀산 마크도 이게 V넥을 형상화한 거예요? 아, 아 그 깎으면 깎을수록 서스테인이 예. 떨어진다. 예.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진짜 쉽지 않은 기타. 제가 뭐 선생님이 이제 가끔씩 뭐 이게 쳐보라고 주시긴 주시지만 진짜 오늘은 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쳐? 이런 느낌이 드는 진짜 멘탈 나가는 그런 서스테인과 사운드였습니다. 자, 뭐 근데 이런 게 사실 여러분들을 홀리는 그런 또 감성이 있지 않나 감성이 생각을 해보면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 한 줄 평 이렇게 될까요? 여러 대 산 사람이 있어도 한 대도 없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자, 이 제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소스티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56이잖아요. 56. 이 56을 형상할 만한 어떤 그 사운드 이미지를 찾아보다가 자, 그 옛날 감성이 가득 담긴 그 56도 돌아가는 연락선 사운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런 느낌. 네. 아, 그 옛날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그렇습니다. 목놓아 불러봐도 대답 없는 사운드. 아, 미치겠네요. 야, 진짜 그렇습니다. 멋있죠?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지금 어때로요? 네, 최고예요. 네, 자, 56 오늘 네. 스트라토캐스트 헤비릴리 같이 보셨고요. 네, 점수를 사운드, 딱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사운드 또한 낼리기 된 644만 7천 원짜리. 야, 몇 대? 몇? 바로. 네. 야, 어렵다, 어려워.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점수 시스템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할 건데. 그거 줄래니까 그 눈앞이 깜깜하다. 아, 그러게요. 야, 이건 뭐 어떻게 가슴이 뭐야, 얘. 자, 눈앞이 깜깜하네요, 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저하고는 상관없는 그리고 진짜 갑자기 또 팬더 치시는 분들, 특히 커스텀샵 빈티지 스타일 기타 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리스펙하게 되는 예. 네, 그런 기타 56 스트랩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